이거야. 네. 바로 시작해요? 예, 네, 꼬꼬꼬. 네, 꼬꼬. 갑시다. 어그 안 넣어. 어어어 지금 큰일 났다. 일단 신발 먹어주고. 예, 무조건 오예. 신발을 먹어야 돼. 이 디코 하면 채팅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니까요. 이거 놓고 하우 오케이. 오케이 파워. 오, 조이스틱으로 하시는 소리 나네요. 네, 메이크스틱. 난 메이크스틱 써요. 저, 아, 저도 메이크 있어요. 네, 메이크스틱. 이거 뭐야? 영원전이 PC방 가셨구만. 어저께 정모에서 소주 좀 드시던데, 그죠? 아, 네, 근데 하나님 술 제일 많이 마신 거든. 표정 게임계의 알코올 중독자. 막 그 집에 가서 또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오, 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드셨네. 진정한 중독 맨들은 집에 가서 한 잔 더 마셔야 되는데. 어저께 2등으로 도착했더라고요. 아 예. 8시 30분? 거의 한 9시 그쯤에 도착했어요. 어. 8시 40분. 아 집에. 8시 40분 정도에 끝났나? 예. 아마 도착했어요. 국전 일찍 오셨었잖아요. 국전 그죠? 일찍 왔죠. 11시도 안 돼서 온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냥 레트로 카페 거기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니까 거기 바로. 네, 바로 귀찮아. 바로 그냥 바로 거기서 바로 게임하고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맞아. 여기 배터리 나오니까 배터리 드시면 돼요. 오. 배터리 드시. 어. 아, 뭐야. 버섯 돌아가셨어. 이거 어떻게 없더라고 이거? 못 찾았어 이거. 레트로 거기는 이거 전문점 이런 거 못 봤는데. 네. 어제 거기서 이거 못 봤어요. 예, 네, 그니까요. 그 조그만 거 거기도 없었고. 그 조그만 거 뭐냐? 그 이름 모르겠네. 조그만 거. 조그만 게임. 엠피만 먹으면 끝났어. 네. 하나님 다음에 번개 꼬꼬 하실 듯? 그죠? 어, 안 바뀌나 이거? 거의다. 이 하나님 수염 비슷한데요? 네? 이게 왕 있잖아요. 왕 하나님 수염 비슷하네요. 아. 하나님 왕으로 출연했다. 이 덤불팝이 어저께 없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할랬던데, 그죠? 컴퓨터에서 아마 하나 정했을 거야. 네, 이게 없더라고. 아 여기 로봇 와. 로봇. 아니 근데 어저께 임벌님 올 줄은 몰랐어요. 아 여기는 안 바뀌어. 와 임벌님도 올 줄이야. 아 저 미사일 쏘는데. 이거 옛날에 4학년 땐가 그때 한거 같은데? 응. 4학년 땐가 5학년 땐가. 저도 이거 초딩 이거 예, 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있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 할 땐 저도 꼬꼬마. 덤블뽀. 자, 한마씩 드시고요. 어, 예. 어, 예. 용과같이 쓰리 많이 깨셨겠는데? 사탄 하려고. 88 올림픽이요? 88 올림픽 봤죠, 보기야. 하나님도 88 올림픽 보긴 봤죠. 네? 88 올림픽 기억은 안 나는데 봤던 것 같긴 하죠. 예.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봤던 거 살짝 봤던 것 같긴 해. 어려가지고 하도 저 그때는 저도. 예, 맞아요. 예, 뭐 칼루이슨 뭐 저 벤존슨 뭐 나왔던 건 아는데 자세히 그 기억은 안 나요. 어릴 때나. 저도. 그 알죠? 벤 존슨이 원래 1등 했는데 약 빨아가지고 칼루이슨이 금메달 딴 걸로 됐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아재 틀딱들만 하는 내용. 맞아. 그래도 그때는 벤 존 그때는 그 달리기 빠르면 네가 칼루이슨이냐 그런 소리 많이 했는데. 네. 예, 약물 그죠 약물 파동으로 인해서 벤 존슨이 예, 뺏기고 예, 박탈당하고 이제 칼리슨이 1등했어. 네, 그러니까요. 예, 별 관심 없겠지만 여러분들. 아우 야 저거 먹어야 되잖아. 이거는 그것도 재밌어요. 그거 뭐지? 저거 뭐야 저거? 권투 블로그 쓰고 사는 거. 권투 블로그 아 펑키젯. 예, 네, 그거. 뻥키젯, 뻥키젯. 예, 뻥키젯. 근데 재밌는데 너무, 근데 그건 게임이 너무 어려워. 예, 네, 어려워요.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 그죠? 날라다니면서 막 때리는 데니까. 예, 네, 뻥키젯. 그것도 네, 진짜 재밌게 만들긴데 어려워. 예, 네, 그니까요. 뻥키젯. 이거랑 그거 비슷한 것도 그거죠. 원신 나오는 거. 아, 그거 뭐니? 조앤맥. 그, 조이 닌자. 뭐지, 이거? 아. 예, 조이 닌자. 예, 네, 맞아 그래. 조앤맥 그거 뭐 닌자 그거.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데. 조이 하든 뭐예요. 그것도 막 아 조앤맥 리턴즈 맞네. 예. 네. 아, 리턴즈 거야? 예. 네. 예. 뻥키젯. 뻥키젯. 예, 저 지인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저도 뻥키젯 옛날 좋아하는 했었는데. 다이어트 꼬고. 뻥키젯이죠? 그거 어렵잖아요, 뻥키젯. 그죠? 뻥키젯 어려워요. 그건 이거랑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울 듯, 근데? 오케이, 이거. 다 먹었는 건데. PP만 먹으면 다 쏟았어요. PP. 아, 그래요? 어허.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은. 사우정 조심해야 돼. 야비 선생하면은 트위치 야비 선생님인가? 뭐가 안 나와? 안 바뀌나 이거? 아, 안 바뀌는 영어. 영어가 안 바뀌어야겠다. 아. 오 유명아. 아 알죠? 예. 야비 선생 뭐 얼마나 되겠어요? 문어 손 조심해야 돼. 문어 다리 조심. 갑자기 어서 차려. 문어 다리 조심. 어어 해오리 형이. 특히 저 쫄다고도 해오리 조심해야 돼요. 해오리도 조심해야 돼. 야비 선생님. 야비 선생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 고전 게임계 없겠죠 거의. 응? 케인 아저씨도 야비 선생님 잘 알더만. 어, 한 번 오케이. 어 예. 오케이 깼습니다. 안들파. 아 이거 파는 어딜까요 이거? 아 여기 파이어 드래거. 파이어 드래거.
PP. 아, P 왜 안 나와? PP 안 나오네. 예. 가서 봐. 이쪽 말고 어디더라? 아, PP, P 두 개 나오는 판이 있었는데. 여기 말고 P 두 개 나오는 판이 있어요. 아, 맞다. 얼음. 거기 가. 그거, 눈사람. 눈사람판에 P 두 개 나올 때가 있어요. 두 개 나오는 데 있어요. 얼음판. 아, 거기 P 두 개 나와요. 덤블파. 아우, 레트로 거기 카페 재밌긴 재밌는데 제일 문제가 아줌마가 스틱 그걸로 게임 막 열심히 못하게 해, 그죠? 네, 그니까요. 아, 그 패드 게임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스틱 게임 하면 이거 고장 난다고 이거. 맞아. 네. 아우, 이거 이렇게 빡빡하게 누르면 안 되지. 고장 난단 말이야. 아무튼. 네, 일단 누르는 버튼 누르는 소리만 나도 안 돼. 살살 진짜 달래듯이 진짜 강아지 고양이 쓰담듯이 만져야 돼. 안 그럼 아줌마가 장난 아니야. 네, 맞아요. 네, 누가 게임해도 거기서는 요거도 먹고. 일단 격겜 못해 거기서, 그쵸? 네, 그니까 기술 써야 되는데 기술 써내면은 본인 가져온 스틱은 상관없겠죠? 응. 아니 그래도 못하게 할거야. 시끄러우면 또 뭐라 그래. 그것도 상관은 있어요. 네. 본인 스틱이라도 상관있어. 아줌마한테 안 통해. 시끄럽다 그래 그럼. 거기 걸로 하면은 고장난다. 내 걸로 갖고 오면 시끄럽다. 맞아. 다른 사람은 조용히 게임하는데 혼자 시끄러운 게임 뭐야. 진짜 그 게임에 소리 한다는 것도 너무 했어요 진짜. 원래 게임은 사운드 진짜 소리도. 그러니까 사운드 없이 게임해서 우리도. 네, 그러니까 소리도 누르는 소리도 안 돼. 게임 소리 외부 스피커 출력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꺼버리잖아요. 아니고 아예 꺼버려가지고. 거기 그 스피커를 못 써요 아예. 여러분들 그냥 이어폰 헤드폰 끼고서 해야 돼. 네. 각자잖아요, 그거. 각자 다 헤드폰 끼고서 게임해. 아줌마가 너무 빡세. 네, 맞아요. 그것만 아니면 진짜 자유로울 것 같은데. 게임에 깨짜도 관심 없는 사람 같긴 해요. 그냥 장사는 관심 많은데 게임에 관심 없는 것 같아. 네. 아니 그러니까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왁자지껄하고서 노는 건데 저거는 원래 그래서 넷플 할 땐 거의 디스코드 하잖아요 원래는. 네, 맞아요. 아니 말 대화를 하면서, 왜냐면 채팅만 하면서 하고, 채팅 언제 하고 뭐 게임 따로 하고 뭐 언제 그러고 있어. 거의 그래서 대화로 하면서 하는 건데 말이오. 아니 헤드폰 끼고 사면은 옆에서 친구랑 뭐 어떻게 대화를 해? 게임 소리. 네, 맞아. 게임 소리 듣고 친구 목소리 또 따로 들어야 되고 동시에 들어야 되는데 말이오, 그죠? 뭐 헤드폰 연결해서 뭐 디스코드로 대화해야 돼? 거기까지 가서 디코 켜야 돼? 그것도 디코도 안 돼요. 그거는 오락기 게임이란 말이야. 맞아요. 네, 어떻게 게임을 하고 그러고 대체? 그러니까 거기 약간 유저들 배려를 안 해놨어. 그냥 자기네들 편의 위주로만 해놨어. 나중에 레트로 카페를 차리면 시끄럽게 만들어야 돼. 텀블펌. 그렇죠. 배그도 마찬가지. 플러스 드세요. 플러스. 어차피 저는 안 죽으니까 플러스 드세요. 어, 예. 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잘 안 죽으니까. 이 덤블팝 하고서 저녁 딱 드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삽질 특히 삽질부터 주게. 삽질 조심해야 되죠. 삽질 조심. 맞아. 보통 상자 먼저 깨야 되겠죠.
저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사막웹. 사막웹에서도 나오잖아요. 맞아. 가나 가나. 아무튼 이번에 느꼈어요. 그 고기 두꺼운 거 그런 거 먹은 거보다는 약간 얇은 거, 얇은 고기나 뭐 치킨 정도나 뜯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맞아요. 빡시더라고요 그거. 아 네. 먹기가 힘들어. 진짜 고기 너무 너무 두껍게 줘. 네 우리 먹는 개고생했잖아요. 오래 걸렸잖아 먹는데. 네 익힌 것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완전 찌개용 거 아니고 맞냐.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 우리 넷이서 먹은 거보다 영원정님 판 굽는 게 훨씬 빨랐어요. 예, 그 고기가 하도 두꺼워가지고. 네, 그니까요. 아, 아주 스테이크급이잖아요, 진짜. 예. 우리 테이블에서 4명 먹고 영원정님 테이블에서 영원정님 혼자 먹었어. 근데도 꽤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영원정님 많이 드시더라고요. 피지컬이, 그거, 예, 우리랑 게임이 안 돼가지고. 등치도 크시더라고요, 확실히, 영원정님은. 아, 빡게스에 빠졌다. 빡게스에 걸렸어요. 아. 하나나 보다, 하나. 네, 한번. 오케이. 오, 예. 아, 넘버 파워. 눈물 점프 했는데 걸렸어. 아. 이건 어디냐? 사막인가? 가만히 있네. 사막. 사막이야. 나와라, 신발. 오케이. 어? 나무 먹었다. 너무 먹었다. 다음에도 신발이 나오죠. 우리 넷이서도 못 이겼어. 오케이, 나고? 오케이, 신발 쓴다. 티피? 어, 티피 먹은 게 다시 꺼놨으네요. 티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안 먹습니다. 무슨 게임 해보셨나요, 님? 해보셨나요, 님? 어서 봐. 어디 있어요? 아, 맞다. 번세가. 번세 있는 거 아까 좀 보여드릴게요. 오우. 이번에 버섯 제가 먹을게요. 예예 예, 드세요. 꼭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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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견뎌? 아, 아 원신, 아 진짜, 아 원신 피가 죽었어요 원신, 아 원신, 아 원신, 아 진짜. 원신한테 맞았어요. 오. 오. 삽질 주시면 돼.
몇 번 300 번째 주게 해. 아, 지금 올라가시면 안 돼? 올라가시면 안 돼? 네. 아우! 아, 양쪽으로 좋아. 이거 다 쏘는 거. 아, 씨. 저기 자꾸 부딪힌다. 어, 봐. 앞쪽으로 좋아. 다음 내 부를 때 뭐 아까도 팀킬 겁나던데 내 뒤통수에다가 계속 칼 꽂던데. 마 선생님 아까도 내 부를 때 팀킬 오지게 하더만요 뭐. 내 뒤통수에다가 칼을 그렇게 집어 던지던데. 어, 예. 네, 일단 신발. 신발 대신. 다른 거보다도 일단 스피드가 빨라야 돼. 안 맞구나? 나중에 고티비지 그거 계정 같은 거 구할 수, 만약에 구할 수 있게 되면은 네. 그거 저거 마리오 카트 같은 거 내포하자고요. 예, 네, 그 하면 재밌겠죠, 마리오 카트. 예, 네, 네, 재밌겠죠. 오 마리오 카트. 네, 마리오 카트. 너 둘이 하면 재밌지. 혼자 하면 재미없어. 예, 그 네포로 하면 네. 진짜 제일 겁나 재밌네. 우리 막 비싼 쓰면서 막 비싼 쓰고 막. 재밌다. 오, 오, 나 방금. 정국이. 누가 또 후기 올린 사람 있어요? 네? 아니 저기 지금 방송에다가 물어보는. 후기 올린 사람은 없을 듯? 네. 사람들 후기 잘 안 남겨 요즘에. 그 아줌마가 우리 시끄럽게 게임 할 수 있게 냅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아요. 네, 그거 좀 아쉬워요. 아마 시끄러우면 아마 사람들. 네. 저희들만 남았을 거야 아마 거기. 네. 엘 오피 그냥 오락하는 데서는 시끄럽게 하는 건데 그 아줌마는 계속 조용해라 여기는 도서관 분위기야 임마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여기가 게임하는지 내는지 독서실인지 헷갈리도록 그렇게 계속 조용하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뭐 게임 저거 뭐 게임기 많아가지고 그건 좋았는데 맞아요 아니 그 아주머니가 만약에 오락실을 운영했으면은 예 다 쫓겨날 판이었어 아마 아니 그 아주머니 오락실 하면 안돼 다 쫓아내야 돼 손님 예 저런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조용히 시키면은 또 거기 오냐고 사람이 저 아줌마 승질로 오락실 하면은 아우 안돼 네, 일찍 병 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줌마가 별로 그 오락 저 게임하는 그 장사랑 안 맞아? 네, 그게 그냥 커피나 파는 장사를 했어야 돼. 네, 그냥 카페나 해야 돼 그냥. 네. 게임하는 거 저거는 약간 다 아저씨들이 장사하는 게 나. 그 다음에는 먹는 거랑 먹는 건 먹는 대로 좀 음식점을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에휴. 그 뷔페는 뭐
무한으로 먹는 거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일단 뭐 고기 뭐 너무 두껍게 주고 말이야 일부러. 뭐 너무 두껍고 원래 고깃집에서 양념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양념을 따로 팔잖아요. 아까 어저께 가니까는 뭐 양념을 따로 팔어. 원래 그 다른 데는 얇은 고기도 많은데 거긴 되게 두껍더라고 그죠? 얇은 고기지만 양념 고기 같은 것도 아, 양념 고기도 없어서 예 같이 있잖아요. 근데 예. 거기 방금 어저께 간 데는 그거는 양념 고기가 없더라고요. 예. 양념 고기 따로 팔어 따로 거기에 막 무한 리필 메뉴에는 없더라고요. 돈 아까우니까 그런가 그죠? 예. 에이 아, 좀 다음에는 딴 데 가야지. 그냥 보쌈이나 치킨 뜯어야겠어 그죠? 아 고기도 막 대충 막 주는 거 같아. 예, 고기 좀 막 주는 거 같긴 했어요. 네 맞아. 어쨌든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진짜. 응. 막 써는 느낌이나 막 써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썰으면은 일찍 빨리 못 먹으니까. 네 맞아요. 어 일부러 저렇게 주는 거 일부러 그렇게 주는 거 같더라고요. 굉장히 센스가 없네. 응. 돈만 벌려고 하고 그냥 그 사람들 맛있게 먹으라고 그게 아니라 지들 돈 벌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예. 돈 벌 꿍리만 겁나는 거기에 눈에 확 티나더라고. 일단 맛있게나 먹을 수 있게 해주면서 돈 벌 꿍리라면 아무 소리 안 할 텐데 그저 돈 벌 꿍리만 100%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어? 아우! 아, 한 마리 더네요. 네. 시간이 없었어. 아, 버리세요. 오, M. 아, 먹었구나. L만 먹으러 떠났으네. L. 아, 잠깐만, 올라가시면 안 돼. 내려와. 아 내려오셔야 돼. 아 점프 누르는 타이밍이 안 나왔어. 타이밍 잡았대. 내가 언제 미사 쏠지 모르니까. 아 잠깐만 여기 가운데도 그 미사일 나와. 아 이거 배터리 나와요? 아 여기도? 여기도 배터리 나와요? 어. 잠깐만. 올라가지 마세요. 이거 드세요. 아하 나온다. 감사합니다. 오호 배터리 저기 여기 배터리도 거의 같은 자리에서만 나오니까 그죠? 네 신발 안 들렸죠? 애기 나와야지. 잠깐 일단 제가 아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돼. 다시 다시가 있어 이거. 요즘에 그 하나님 보는 거 그 모바일 역캠들 아니에요? 네? 모바일 방송하는 역캠들 아니에요? 모바일 그죠 아, 그거 무슨 비고라이브 예 네, 그거 모바일 아 맞아 저도 봤어요 그 예전에 그것도 아프리카랑 똑같아요. 그것도 컴퓨터로 할 수도 있고 아 이거 비고라이브 거기 고정 게임 같은 건 안 하죠? 네 고정 게임은 없더라고요. 다 다 그냥 그거요. 역캠이나 남캠 아 거의 역캠 남캠이구나. 네 역캠 남캠. 어 파워 안돼 내가 먹어도 돼. 아 이번 이 형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 어떻게 왕비 이거 어려워요. 너무 빨라 진짜 어려워. 외계 로봇이 이왕이 왕비 제일 어려운 거 같아. 빠르기도 빠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 두 번째가 그 F에 봐봐. 아씨. 나 방금 비살 맞을 뻔했네. 이제 원코인 가야죠. 원코인 갑시다. 뭐 일로 와 또 와. 일로 와 되지. 미사일. 아, 뭐 어떻게 해 줘.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피하라. 아니, 진짜 왜 그래? 어떻게 피하라고 나가는데. 아, 너무 나올 수 없다. 하하, 씨. 아, 진짜.
아, 캐스터는 뭐 왜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지? 그래도 아직 아니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예, 지금 원코이지. 요. 빵이네, 빵이네,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죽으면은 100원, 100원 더 넣어야 돼. 아, 왠지 또 200원에 갈 것 같은데, 이거? 아, 원래 1코인인데, 아. 오케이, 파워 많이 돼가지, 돼가지. 파워 먹기 힘들다. 파워 먹었다, 오, 관심 먹었다. 안 돼! 아, 내려가다 죽었어, 아. 아, 아이고, 2코. 거의 다 깬 건데. 네, 아, 2코. 아, 2코네, 2코. 아. 나올 때, 보세요. 어, 아, 됐다, 맞아. 아직 쏘지 말고, 반짝반짝 거릴 때 쏴야 돼. 아, 한대 맞아라. 오케이. 오, 맞았네? 오케이, 끝. 이번에 뭐야? 아, 이번에. 아, 블록 아니구나, 블록. 어, 여기 밑에 칸에 신발 있던데? 여기? 여기가 신발인가? 오케이. 신발 모아서 초킬로 좀 죽여야 돼. 초킬. 아, 안 되네. 초킬 맞으면 한 방에 도망이잖아. 어? 뭐야? 갑자기 슈퍼점프 하고 있어. 와. 갑자기 슈퍼점프 해서 와. 나 넘어가냐? 하느님 저녁 뭐 먹으려고요? 에? 라마 먹어야지, 라마. 라밥, 아, 라밥이요? 라밥, 아. 아재들 라밥 많이 먹네. 회복되기 좋잖아요. 네. 금방 먹으니까. 네. 저거, 뭐지? 그거, 뭐야, 마트에서 파는 그거 볶음밥도 많이 먹지 않아요? 아, 근데 저한테는 그 양이 안 차가지고. 아. 그 볶음밥 양이 좀 조금이긴 해요. 먹어봤죠 그거 볶음밥 그거 네. 후라이팬을 먹는 볶음밥. 그러니까요. 어. 어 예. 아 잠깐만. 이거 끝판 아니요? 네? 아 얘 끝판 아니다. 무슨 네, 다른 거 버트죠? 네. 박사. 네. 박사 끝판이죠 박사. 네. 이게 팔다리 겁나 긴. 팔다리 겁나 긴 거 버트. 네. 아 후기 아예 감사합니다. 후기 남겼대요, 바디세이님. 그거 투게더에다 남기셨나보네. 네? 아, 이거 하나님 나왔네. 네? 아. 수염맨. 오! 어, 아, 아깝다. 오. 일단 세 마리 모아가지고 가야 돼. 일단 신발 드시고. 어제 그 카페 거기는 뭐. 강아지가 월월월 하고 있더라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죠? 걔가 치는 거는 뭐라고 그러고 왜 사람들 떠드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참 웃기다 했다 그냥. 아 자기네 개새끼나 조심하지. 하긴 차 마시는데 개새끼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네 맞아요. 개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기네 개나 좀 어떻게 하지? 그 음식 먹고 가는 데다가 짐승들 두는 거 그거 예의가 아닌데. 네 맞아요. 왜 마트도 강아지랑 고양이 같은 거 데리고 가면 쫓겨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아니야 그거 음식 사람들 음식 먹는 데다가 그 짐승들 아무리 이뻐도 그거 아니지 그. 어 아 또 빡했어요 또 맞았네. 또 아, 근데 그 아줌마 틀딱이라서 말 안 통해져? 어차피 우리 관계라서 내가 키우겠다는데? 그러겠지 그치? 네 맞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딱 봐도 스타일이 딱 그렇게 보여요. 에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그 아줌마 승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승진 잘못하면은 온갖 참견 다 하던데? 그 남자 여자 같이 온 사람들 뭐 연애하는 거요? 뭐 장가 가야지? 뭐 계속 그래. 어휴 진짜 거기까지 가서 시어머니한테 당하듯이 그래야 되겠어. 얼마 애들이 얼마나 귀찮겠어. 그러니까요. 취직은
결혼은 뭐 계속 군대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스트레스 받게. 오지랖이 장난이야. 뭐 용과 같이 키류 저리 가래. 손님들한테 오지랖 울면 안 되지. 오지마. 세막. 뭐야? 명절에 아니 잠깐만. 여러분도 명절에 어디 가시겠네? 하나님 명절 어디 가요? 네, 양평 가요. 양평. 오, 양평.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마지막이다. 예. 내가 이겼다. 200원. 얘 잡아서 300원.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잡아서 예. 300원. 300원에 갔네. 아까 그거 잘만 했으면 100원이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요. 한번 삐끈 나가지고. 장난쳤어. 예. 아, 짱 기다림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정모 그 갔다 온 거 후기 남겼어. 예. 나도 뭐 먹지? 하나님 내풀 오전에 낮에 내풀 자주 하니까 내풀 하러 와요. 예. 예, 고생하셨어요. 그 뭐, 예, 그러니까 내풀 낮에 자주. 요즘은 겨울이라서 일도 쉴 때가 꽤 있으시겠네. 그죠. 어저께 게임 카페, 그 게임하는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게임했어요. 고정 게임하는 카페. 예. 공지사항 보시라는 공지사항. 예. 예, 정모 후기.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 에휴. 네, 맞아. 아저씨들이 얼굴 공개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라 거의. 하나님 거기 종모에서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댕겼는데 뭐. 내가 이제 면도를 안 해요. 예. 도돌 말고 댕겼어. 이거 뭐 91년도. 야, 이게 91년도면 맞네. 이때 국민학교 때네. 국민학교 때 그죠? 맞아요. 국민학교. 예. 코치질이 시절. 땡큐.